오랜만에 일하다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을 보자마자 이 할머니 한 분이 훅하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체격이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저희가 친가 쪽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 아멘 내 새끼 여기 왜 왔니 다 이러시는 거라. 근데 선생님도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어요? 네. 신받으라 소리 안 해요 사람들이? 신받으라 같은 얘기를 안 하고요. 아. 그런 얘기는 평상시에 많이 들어봤어요. 하여튼 촉은 좋다 너. 그 촉이 불리면서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무당을 하나 안 하나의 관건이 돼요. 근데 선생님네도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할머니들이 그런 집안 이런 우리처럼 무당네 집안이었던 지라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 근데 선생님의 친엄마를 봐도 어찌 보면 엄마도 살아온 게 역경이 거세지 않으세요? 근데 선생님한테도 그런 풍파의 기운이 같이 들어와요. 그게 왜 그러냐? 신의 기운이 있는지라 이 신풍파가 같이 신바람이 분다 그래요. 저희들 말로 치면. 근데 선생님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뭐 입을 옷이 없어 힘든 사주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사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없나? 나 히키코모리 아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 모자란 부분이 뭐냐? 이상하게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얼음판을 걷듯 뭔가 자꾸만 불안 요소 안정이 될 만하면 찌그덕이 되고 안정이 될 만하면 뻐버럭이 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선생님을 봤을 때 문서의 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일은 하세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옮길 마음 없어요?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들어간 지가 이제 한 달 돼가지고 조금 더 있어 봐요. 네. 이상하게 선생님이 들썩들썩 거릴 수가 있대요. 우리 연말 들어가서 제가 혼자서요? 아니면 그 회사의 사람들 때문에요? 회사의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은 가만 보면은 구설이 조금은 있는 사주예요. 그게 뭐냐 선생님이 막 모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더워서. 네. 아, 조금 더워요. 안 좋네. 선생님이 구설이 조금은 있는 사주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막 모난 짓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시기 질투가 많을게요. 선생님은 대박. 그죠? 어떻게 알았어? 왜 울라 그래? 울지 마요. 울지 마. 눈물도 많다.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잖아. 안정될 만하면 치거든. 안정될 만하면 뻐거든. 여기 내 신당이 아니라서 뭐가 없어. 휴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도 우리처럼 이런 신의 기운이 높다 보니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시기 질투하는 형국이고 자꾸만 내 이름 석자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사주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따라 들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꾸만 선생님 옆에 감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잘해주지 않으셨는데. 근데 왜 오냐? 선생님이 이 귀신들은 제일 약았어요. 내가 다리 뻗어서 얻어먹을 사람한테 쑤셔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에요. 왜냐? 선생님도 사주를 둘러보면 의외로 예민해요. 과민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잘 타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집도 오갔지. 그렇다 보니 나 알아줘 나 알아줘 나 알아줘 나 좀 하늘로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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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 관계가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친가 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고 아빠랑도 우선은 사이가 그러니까 제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빠랑 친가는 사이가 그래. 안 좋았었기 때문에 친가에서 아빠를 되게 미워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빠가 낳은 자식이었다 보니까 예쁨을 전혀 못 받았었고 오히려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 자식들 하고는 임종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전혀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자식들은 그 손자 손녀들은 오히려 지금
자신 갖고서 어떤 대기업에서 다니면서 지금 너무 안정감 있게 잘 사는데 왜 저한테 받아줄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 제일 치졸한 게 이런 귀신들이라고 뻔뻔하고 발 뻗을 때 뻗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선생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양아치면 죽어서 귀신도 양아치가 된다 그래. 딱 그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옆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고소를 일으키고 사람관계 틀게 만들고. 선생님 우린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 안 건강해. 피로 누적도 크고 선생님 염증 수치도 높아. 갑상선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네. 조심해야 돼. 혈액 수치가 선생님 뭐 산소랑 불포화랑 뭐라 뭐라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내상에 선생님 피 속에는 염증 수치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열이 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내가 쉽게 지칠 수도 있는 거고 자꾸만 그런 아픔을 준단 말이야. 이 귀신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을 선생님이 빨리 떨궈내야 떨쳐내야 선생님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이상하게도 지금 들어간 직장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람 때문에 또 힘들걸?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귀신이. 할머니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제 주변에서 할머니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딱 그거 알아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계시잖아. 귀신들은 자기 알아달라고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석을 하는 무당이 영검한 무당이고 용한 무당이라 그래요. 왜? 무당이 하는 일은 그거니까. 귀신을 몸에 싣고 신을 몸에 싣고 그 말을 전달을 해주는 게 무당이니까. 아까도 우리가 앉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무당이 그게 할 소리야? 물론 뭐 종교관에 티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할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거 봐. 내 자식, 자손이 뭐 안쓰럽다, 안타깝다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인 욕심은 나 빨리 좋은 거 해줄 거야. 그렇다 보니 자꾸 선생님을 건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양아치라 그러는 거지. 생전 도움이 안 돼. 한 번도 부모님한테 좋은 적이 없었고 아빠가 첫째 아들임에 불구하고 10원짜리 한 번 받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조상이 아니야. 우리말로 치면 악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서 빨리 떨궈내라 이거예요. 도움 도는 존재면은 요즘은 뭐 유튜브에 또 그게 키워드더만 수호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조상이면 수호신 격이겠지. 근데 악귀야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악귀를 빨리 몰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세요? 저 84입니다. 84년? 네. 그럼 38 갑자생이네요? 네. 근데 선생님 홍기가 한번 지났어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홍기가 한번 지났어. 아, 네. 근데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연애는 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해요? 네. 잡았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래. 아, 지금 사람이요? 네. 내가 딱 보여주는 이미지가 선생님이 지금 내 앞에서 되게 얌전하시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얌전해? 네. 약간 좀 영심이과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보여주는 게 영심이랑 안경테래. 어? 그렇다 보니 놓치지 말래. 선생님도 가만 보면 바늘끝과도 같이 날카로울 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약간의 선생님도 이기주의가 없지 않아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아프지만 아야 하지만 그래도 꼭 안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말이 좀 매하게 나갈 때가 있대. 선생님이 받아들이기에.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래. 아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선생님이 한 번만 참아봐요. 그럼 선생님한테 어 내가 미안했어 나올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랑 하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애기씨가 들어오겠는데 신호이 없어요? 윤태수가 바로 따라들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조절하세요. 나는 요즘 내가 그때 이상한 콘텐츠를 하나 찍어가지고 난 방울 잘 흔드는 무당이 됐거든. 그래서 나는 요즘 19금에 있어서 이게 드립이 막 나가요. 그때 아, 네. 내 이미지가 다 깨져가지고.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묶거나 지지지 말고 끼세요, 그냥.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피부가 좀 예민해. 네. 그렇다 보니까 끼는 거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여성분들도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럴 때에는 용품을 이용을 하세요. 대한민국은 요즘 다 발달을 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은 의외로 크게 부담 없이 선생님이 그래도 즐거운 신혼생활 즐길 수 있으시니까 신혼생활을 한 1에서 2년은 잡으세요. 요번에 애가 들어서고 한 2-3년 후에 또 아이 운이 있으니 그때도 늦지 않게 선생님이 충분히 잉태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이가 마흔이 훨씬 넘는 건데도 괜찮아요? 네. 우리 엄마도 42에 낳았어. 나는 그래서 동생이랑 20살 차이가 나요. 가능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곳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이 이 몸속에 염증 수치가 조금 높으니 그것만 좀 잘 약을 드셔서 조절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애기 튼튼하게 가지세요. 원할 건 없어요. 이상하게 딸이 나오는데 첫째가 근데 난 이게 청개구리거든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딸이라고 치면 아들이 나올 거예요. 첫째가. 게임 끝. 자, 이제 궁금하셨던 거. 아들을, 딸일 수는 없어요? 아, 난 이게 꼭 반대로 나와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첫째 지나고 나서 둘째를 갔던 그러면. 외할머, 저희 외할머니도 장남을 잃었고 우리 엄마도 장남을 잃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리고 죄송해요. 항상 어렸을 때 명절 때 끝나거나 방학 때 끝나고 나면 외삼촌한테 용돈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왜 이모들밖에 없어? 나는 외삼촌이 없어? 그랬어요. 근데 크다 보면서 촌수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때는 모르지만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촌수라는 게 따질 줄 아는 개념이 생기니까 아 내가 오빠가 있으니까 나중에 내 새끼는 외삼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 울어요. 근데 이제 오빠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미안해. 여자 팔자는 참 뒤웅박이라 어떤 남자를 만나냐 어떤 대주를 만나냐 어떤 시집을 만나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겁먹지 마. 뭐 엄마 팔자 딸한테 간다 하지만 아니야. 그리고 제발 그 할머니 귀신 좀 보내고. 젊어서 도움 하나도 안 돼. 죽어서도 도움 안 돼 원래 그런 사람은. 보내요 좀. 할머니 귀신 좀. 제가 지금 11월 달에 결혼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같이 올 지인 혹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 그냥 우선 저 혼자 왔거든요. 물론 믿고서 죄송해요. 울다가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물론 그렇지만 저랑 잘 맞는지 한번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 네네. 아까 그랬잖아 놓치지 말라고. 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면 왜 놓치지 말라고 그래? 버리라고 그러지.
그랬잖아, 영심이랑 안경태라고. 그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심이랑 안경태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 네. 그냥 나를 뭐 전적으로 믿으세요 이 말은 못해. 네. 무당은 신이 아니니까. 네. 무당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어. 근데 그분은 선생님 신뢰해도 돼요. 내 간판 걸고 얘기해줄게. 근데 다만 아까도 그랬잖아, 이 할머니 귀신이 자꾸만 방해를 한다고. 네. 그다음에 이 할머니 귀신은 좀 선생님한테서 떼요. 그럼 어떻게 떼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구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말로 좀 치성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상을 봐놓고 할머니 오픈형으로 보내면 그만이야. 근데 무당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유 빨리 드시고 고픈 배 불리고 젖은 옷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가세요 이거야. 근데 나는 황해도 무당인지라 만약에 그러고 안 간다 그래, 개기순을 쳐. 그러면 죽인 년 또 죽이고 영혼을 찢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선생님 꼭 좀 보냈으면 좋겠어. 자꾸 사람 사이에 본인이 이간질을 해.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 선생님 왜 그 구설이 많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또 나오니까 저 벌써 또 끝나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저는 뭐가 이렇게 잘나고 저는 그런 게 없다고 없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커지고 이게 왜 여기까지 이 얘기가 번졌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제 제가 이게 관리자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 업무를 하고 팀장인데 꼭 그 같은 팀장들 중에서도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막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저한테 뭔가 부럽다거나 이게 아니고 시기 질투라기보다는 저를 되게 많이 견제를 한다 그래요. 그게 그거야. 아 그래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희가 승진해 난 모르겠고 됐고 난 내 일해서 난 내가 월급 받아가면 돼.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승진해 난 모르겠고 그냥 너희가 이뻐보고 싶으면 해. 왜 내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분하고 뭔가 얘기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왜 상사 앞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랑 따로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건데 저를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세 번째 옮긴 거예요 여기가. 내가 선생님 다 그 일을 겪고 카메라 끄고 네. 뭐 하나만 선생님한테 제시를 할게요. 네. 근데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네. 그냥 나한테 사기당했다 치고 네. 한 번만 좀 해요.